그 BTS 얘기는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최애 선수 두 명이라고 해요. 대투수 양현종호 선수가 있어요. 또 한 명은 이제 박병호 선수예요. 이 선수는 빼야 되고 이 선수는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이제 미국의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원래 어깨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려고 의사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뉴욕 양키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가장 유명한 구단이 있어요. 그 구단을 관리하는 지정병원이었어요. 선수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을 때 이제 우승 반지 같은 거 같이 받는 걸 보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스포츠의학을 하면 저렇게 멋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스포츠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 돌아왔 그런 학문이라는 걸 어떻게 할 계기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름아름 이제 스포츠 선수들 오면 제가 치료해주고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어떤 프로 구단들이 이제 연락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랑 뭐 같이 좀 할 생각 없냐 그래서 내가 원래 바라던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구단도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그냥 치료만 맡기려고 이제 같이 하자고 한 건데 이 선수는 빼야 되고 이 선수는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워 하다가 이제 트레이너들이랑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걸 알면서 이게 스포츠 이야기구나 이제 이 구단들 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이제 스포츠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메디컬 테스트부터 새로 신이 들어왔을 때 이 선수가 뭐가 문제인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경기 끝에 이제 언제 2군으로 빼고 1군으로 올라가고 언제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까지 이제 다 하는 스포츠 팀 닥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느덧 10년 사이에 굉장히 대중화돼서요. 이제는 꼭 제가 아니어도 많은 프로 구단에서 이런 다 팀 닥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학이 이제 굉장히 좀 보편화됐다고 좀 생각이 좀 합니다.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좀 많이 다치는 그런 종목에 속해요. 어깨 탈구 되게 많을 것 같죠? 야구 선수 세게 던지니까. 세게 던지는 걸로 어깨 탈구는 되지 않아요. 럭비 선수들이 탈구가 제일 많아요. 부딪혀서 팔이 뒤로 완전히 꺾이는 경우 또는 하늘로 날랐다가 떨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고 아예 팔이 뒤로 꺾이는 경우 축구 선수들 등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깨 탈구가 되는 거지 세게 던진다고 어깨 탈구가도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누가 아픈데 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트레이너들이랑 거의 뭐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서로 전화하고 카톡을 하고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자. 이 친구는 운동을 좀 잠깐 쉬자. 이게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치료하는 과정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까에 모든 지식이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탈구 하나도 이 수많은 수술 중에 어떤 것을 해야 이 선수가 가장 빨리 복귀하고 탈구율이 적을지를 또 계산을 되게 해야 돼요. 스포츠를 하려면요. 그 스포츠에서 이 포지션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 관절의 전문가로는 부족하고요. 그 개개인의 스포츠의 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전, 이 선수의 특성, 이 선수가 사용하는 방식까지 다 이해를 할 때만 제대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스포츠를 다 알고 의학도 다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스포츠 이야기예요. 한 명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투수라고 별명을 받고 있는 양현종 선수가 있어요. 대투수라는 닉네임을 갖기 전에 정말 이제 아직은 어린 투수였을 때부터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치료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요일날 저한테 급히 오늘 급해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 일요일날도 나가서 병원에서 양현종 선수를 치료해주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도 제가 제 치료를 받고 이제 되살아나서 좋은 공을 뿌릴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요. 단순한 환자 의사 관계보다 더 깊은 이제 관계로 항상 경기를 제가 응원을 하고 또 한 명은 이제 박병호 선수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홈런 왕을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 때마다 이제 제가 치료를 해주고 하면서 다시 홈런을 치고 이런 저랑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친분을 쌓았던 선수인데요. 어깨뿐만 아니야 팔꿈치뿐만 아니라 허리 치료까지 제가 다 맡고 있는 이제 선수인데 치료해주고 갈 때마다 또 홈런을 쳐주니 또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 두 명은 정말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수들이고요. 정말 한 명도 기억 안 해주는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도 많죠. 아예 야구를 못하게 돼서 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돌려야 되나 얘기는 했는데 야 어떻게 돌려도 너는 프로에는 내가 못 보낸다.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보자. 열심히 따라와주고 대학에 붙었어요. 선물을 갖고 와서 원장님 덕분에 대학에 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약간 좀 이제 울컥했던 이제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 BTS 얘기는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느 의사든 BTS 정도의 멤버를 수술하면 자랑스럽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근데 공개를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인지 알 수 없는 아미들의 공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아무 얘기도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수술해주신 분이 인터뷰에서 수술 안 한 반대편보다 수술한 어깨가 지금 더 좋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제 오픈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딱 1년째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던 건데, 그 오픈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한 2만 통 정도의 이메일이 왔어요. 사우디, 뭐 아라비아, 뭐 이라크에서도 오고요. 의사 고마워,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이메일이긴 했는데, 한편으로서는 되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큰일 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